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오늘 세상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미국말에 The end justifies the means라는 말이 있죠. 목적만 달성할 수 있다면 수단이야 어떠해도 괜찮다라는 의미입니다. 설사 일을 진행하는 과정이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 해도 좋은 결과만 자신에게 돌아온다면 그게 끝이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지혜입니다. 다소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비진리와 타협하는 위험에서 면역된 일이나 사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세상적인 타락된 지혜에 의존하고자 하는 위험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일을 이루는 방법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어도 원하는 결과를 안겨주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자주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높고 더 고든 삶의 기준을 제시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목적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과정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설사 의도하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해도 수단과 그 과정에서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오래전에 아브라함도 이 교훈을 몸소 터득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심각한 실수와 그에 따르는 뼈아픈 결과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에 대하여 배우게 되었어요. 세상적이고 또 인간적인 지혜를 통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보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경험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필요한 그런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똑바로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기다림,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우상을 숭배하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으로 그렇게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손의 복을 내려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부를 얻게 되었고 강한 나라와 교류도 피하지 않는 그런 군사력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자손에 대한 약속은 도무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어요. 게다가 사라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아이를 아예 가질 수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후 여러 해가 지나도 아브라함 부부에게 기다리던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점점 더 늙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참 답답한 심정을 밝히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강력한 왕들과 전쟁을 치룬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넘기고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탈취물에 대하여 제안했던 것을 거절하고 세상 물질의 유혹에서도 승리를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고 또한 이 세상에서는 얻지 못하는 큰 상급이 되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전쟁에서 보호하시고 또 전쟁의 모든 그 수확물에서도 그보다도 더
값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상급이 되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 하나님과 하나님만 계속 믿고 의지하면 아브라함은 안전할 것이고 또한 크나큰 복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에 정말 마음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신을 주겠다는, 자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에게는 다른 상급보다는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의미로, 그런 의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자기의 가장 충실한 하인, 엘리에셀이죠, 이 하인을 양자로 삼아서 상속자로 삼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런 질문이죠. 하나님의 답변이 그러면 무엇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르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니다, 분명히 너의 몸에서 직접 자식이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을 보여주셨어요. 셀 수도 없이 많은 그 별들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렇게 무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많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 집이 튼튼해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해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자손이 많아서 창대해지는 것은 그 가문의 장래가 정말 밝다라는 그런 의미로, 좋은 의미로 옛날 사람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비록 자신과 자신의 아내가 늙어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도, 여러분, 이 기다림도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약속을 붙잡고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기다림의 지침. 옛날 한국 유행가 가사 같죠? 예, 기다림의 지침. 자식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는 그 희망찬 말씀을 들은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가 어느덧 10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제 85세, 사라는 75세가 되었어요. 나이는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기다리던 아이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라가, 아내 사라가 한 가지 생각을 짜내게 되었어요. 인간적인 세상의 지혜가 발동이 걸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여종과는 상황이 많이 달랐던 옛날에는 아들을 낳는 것이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한둘이 아니라 그냥 여럿을 낳는 여인은 대단히 성공한 여인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었어요. 반대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옛날 여인들에게는 큰 수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의 수치를 벗어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으라도 아이를 하나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다라는 그런 의식이 아주 강했던 옛날에는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주인의 것으로 삼고서 기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사람들의 생각의 구조가 상당히 다르던 옛날 중동 지역에는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여종을 첩으로 남편에게 주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당시 사람들이 흔히 사용했던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이루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에서 점진적 계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뜻을 한순간에 다 인간에게 알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 모든 것을 받고 한꺼번에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더 명확하게 점진적으로 성경 말씀을 기록하여서 자신의 뜻을 밝히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결혼에 대하여 창조 때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성립이 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구약 시대에 인간이 너무나 악해서 일부 다처제를 실행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그것을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혼인에 대한 그러나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의 의문의 여지가 없이 명확하게 밝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온 세상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생각은요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크나큰 과오를 유발합니다. 성도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잘못된 것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요즘은 결혼에 있어서도 타락한 세상의 기준들이 교회 내부로 범람에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날 때에만 결혼이 가능하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자, 옳고 그름의 기준은 어느 누구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정해주는 것은 더군다나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은 오로지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사라는 자기의 상황을 보고서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리고 싶지 않았어요. 10년이나 더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실망이 컸겠죠.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이제는 지쳤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과는 빗나가는 방법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얻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굳히게 됩니다. 자신의 몸종에게서 아기가 나더라도 엄밀히 따진다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는 자식이니까 이것도 괜찮다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16장 2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에 나가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이거 이루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라는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잘못된 방법이라도 사양하지 않겠다라는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의 잘못된 의견을 받아들였어요. 그 말을 들었다라는 것은 그냥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고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런 한비 동의를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건네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던 아담처럼 아브라함도 아내의 말을 듣고 여종을 아내로 맞이해드리는, 여종을 맞이해드리는 그런 심각한 과오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목표도 중요하지만은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과 방법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합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추구하는 어떤 바라는 그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먼저 우리가 희망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일단 이 부분이 밝혀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비신앙적인 방법은 거절해야 되는 거죠. 의롭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의로운 방법을 선택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아 정말 답답한 사람이다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겠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자신의 시간에 또 자신의 방법으로 충분히 이루고도 남으시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쓰라린 결과입니다. 자, 쓰라린 결과.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의 세상적인 지혜에 귀를 기울인 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한 차례 크나큰 폭풍이 몰아치게 됩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은 임신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후로는 기세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의 여주인 사라를 이제 업신여기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사라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손 아래 있으면서 고분고분 아이만 낳아줄 줄로만 알았던 하갈이 본초인 자신을 무시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여인의 갈등은 심해졌고 기세가 높아진 하갈을 사라가 감당을 해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서 말을 합니다. 창세기 16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다시 한번 범죄한 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사라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을 사용했던 그런 과오는 다 제쳐놓고 모든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전가하고 있죠. 사라는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라고까지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여기서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엄청 바가지를 긁히고 있는 거예요. 남자분들 혹시 이런 거 느껴보셨나요? 처음에 사라의 말을 듣고서 뭐 그것도 그리 나쁘지 않네 라고 그런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가정불화로 이어졌고 이제는 정말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사라가 본처라면 하갈은 이제 자기의 아이를 가진 첩입니다. 둘 중에 쉽게 어느 한편을 들기 어려운 참으로 심각한 곤란한 처지였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하갈은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는 더 이상 싸움에 말려드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허락을 받은 사라는 이제 하갈을 막 노골적으로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참 사라에게나 하갈에게나 이것은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죄는 본래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좋아 보이고 수지가 맞을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으로 쓰라리고 후회스럽고 비참합니다. 죄와 그 결과를 피해서 멀리 멀리 둘러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갈은 여주인 사라의 학대에 시달리다가 참지 못해서 나중에는 집에서 도망을 쳐요. 사막을 헤매다가 우림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나타납니다. 참 놀라운 광경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천사는 하갈에게 너의 오만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내 여주인 사라에게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생겨난 그 불화의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천사가 정확하게 지적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 내가 이 정도로 중요한 사람인데 어찌 나를 몰라봐. 이런 마음의 태도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의 관계에 크나큰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내가 더 많이 낮아지는 겸손으로 서로를 존중한다면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어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중요한 한 가지 약속을 하시죠. 하갈이 낳은 아들을 통하여 큰 민족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정말 엄청난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이 여종 하갈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천사는 하갈이 낳을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을 또 지어주죠. 이스마엘이라 하라라고 명합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샤마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것은 듣는다라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의미의 참으로 놀라운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내가 너의 신음소리 다 들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천사의 말을 듣고 하갈은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아 이스마엘아 아들 이름을 불렀겠죠, 그렇죠? 그때마다 하갈은 자신의
신음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을 기억에 떠올렸을 것입니다. 13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비웠는고 함이라.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이름을 지어준 그 첫 번째 예가 바로 여기입니다. 하갈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엘 로이,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그런 이름을 아시잖아요. 여기도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께 지어준 첫 번째 그 이름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저녁에, 늦은 저녁에 아들 바울이가 집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찾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 전화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다른 여기 계시는 남자분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물건을 눈앞에 보고 두고도 제가 잘 찾지 못하는 그런 증상이 저한테 있어요. 여러분, 아내들에게 그런 지적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있잖아. 예,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도 아들을 위해서 조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역시 전화가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늦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잠자리 들었고 아들은 계속 전화를 찾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바울이는 이제 컴퓨터를 검색을 해서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자기의 전화를 추적할 수 있을까 그걸 알아냈어요. 그리고 그 전화가 전화의 딱 스크린에 지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게 알라모아나 공원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알라모아나 공원 어느 한 부분에 딱 그 표시가 나온 거예요. 그날 저녁에 바울이는 그날 오후에 바울이는 이 알라모아나 그 공원 근처에서 조깅을 했는데 그때 아마 전화를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이제 밤 12시가 넘었어요. 우리는 다 잠이 들었습니다. 바울이는 혼자 운전을 해서 컴퓨터에 들어오는 그 전화 분실 장소로 가보았어요. 도로에 아무리 봐도 전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홈레스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전화가 딱 나오는 그 표시된 부분에 홈레스 사람이 두 명이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지만은 바울이는 그렇게 밤늦게 홈레스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불안해서 그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고 있는 저희들을 깨웠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제가 그냥 벌떡 일어났습니다. 함께 가자. 보통은요, 제가 충분히 주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밤늦게 왜 그런 데를 가겠습니까 제가, 그렇죠? 그런데 아들이 뭐 도움이 필요하다니까 이상하게 막 용기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구나, 내가 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구나. 집을 나서면서 저는 주머니에 돈을 20불 준비를 했어요. 그 홈레스 사람들에게 전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코드를 모르면 사용하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20불을 주고 전화를 그러면 내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1시가 지난 후였습니다. 차 안에서 바울이는 컴퓨터를 탁 켜서 자기 전화가 있는 그 위치를 지도를 통해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구나. 같이 갔습니다. 근데 여기 어두운 곳에서 딱 보니까 피크닉 벤치 바로 위에 홈레스 사람이 자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바울에게 가자 그러고 제가 차에서 내렸어요. 그 척척 걸어가는데 몇 발자국 가다가 뒤로 돌아보니까 얘는 안 와요. 한 20미터 멀리 우물쭈물 우물쭈물하면서 그 멀리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아, 내 바로 옆에 가면 좋을 텐데 라는 그런 좀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아들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제 전화를 딱 꺼냈습니다. 전화를 꺼내서 바울이 전화번호를 돌렸어요. 그 홈레스 사람이 바울이 전화를 탁 꺼내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제가 다가가서 말을 걸고 20불을 건네주고 그 전화를 제가 받아올 그런 계획을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돌렸어요. 근데 바로 그때 멀찍이 뒤에서 따라오던 바울이가 어? 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로 돌아보니까 바울이하고 저 바로 사이에 어두운 잔디밭 위에 네모난 밝은 빛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예, 바울이 전화는 그곳 잔디밭에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20불 세이브하고 잃어버렸던 전화 다시 찾아서 우리가 웃으면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벽 1시 30분이었어요. 자, 이 경험을 통해서 컴퓨터가 참 그 잃어버린 전화를 정확한 지점까지 추적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바로 이런 것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찾아내십니다. 비록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도 살피시고 찾으셔서 위로하시고 자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여종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만나주셨어요. 하물며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형편 하나님께서 살피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이 영적인 진리를 여러분들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의 천사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주변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지 못할 성품을 가질 것이다 라고까지 하갈에게 미리 예고를 해줍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죠. 이스마엘이 장차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서 자신의 형제와 겨룰 것이다 라는 이 예고는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들 간에 쉽지 않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의 후손이 바로 지금 중동에 있는 아랍 민족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태어날 이삭을 통하여서 정식으로 아브라함의 대를 잇게 된 민족입니다.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민족 사이에는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종결되지 않고 있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전쟁도 바로 이 사실을 그대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한 조상 아래서 태어난 이 두 민족은 아직도 서로를 영원한 원수로 여기고 끊임없는 다툼 가운데 대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인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인 결과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계속 인내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다면 피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인위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를 내세우고 인간의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 바로 이런 안타까운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다 해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지 못해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하는 것, 이것은 마치 위를 향해 활을 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화살이 손에서 떠난 다음에는 그 화살은 다시 돌아서 나를 향하여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되돌아와서 떨어진 이 화살은 가정의 불화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돌이키지 못할 민족 간의 불화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지혜로서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지금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목적이 아무리 선하고 유익한 것이라 하더라도 의롭지 못한 수단이 동원될 때는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를 보고 화를 쏘는 이 세상의 지혜를 피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